내일 이제 저희가 미팅을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요 클래스에 관련해가지고 미셸님이 이제 제안서 좀 작성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메리빌님이 어떤 거 하실 거예요? 메이크업 쇼? 네, 이제 저는 이제 거기서 학생들 대상으로 저희 브랜드 소개하고 그다음에 제가 할 수 있는 퍼스널 컬러? 퍼스널 컬러. 네, 그 외의 것들은 이제 미셸님이 아이디어 한번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유롭게 한번 제안서 짜서 주시면. 네, 네, 네. 퇴근하기 전까지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이거를 종이에다가 이렇게 써요? 줄로 그어서? 아니면 있나요? 저희 PPT로 보통 작성하거든요. PPT 이렇게 파일로 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트북 하나 그러면 네. 제가 있어요. 네, 여기 저희 걱정되죠. 저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거 할 때 전에 딸이 다 해줬었거든요. 아니면 뭐 다른 사람이 해주거나 그렇잖아요. 저희는 사실은 카메라 앞에 있는 사람이고 다 준비된 상태에서 마이크를 잡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준비해 본 적이 없어서. 그리고 제가 독수리거든요. 이것도 못하고 제가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아, 진짜요? 일단 저희가 원래 회사 속에서에 있는 양식 같은 거를 사용해서 조금 기본 양식은 거기다가 이제 내용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여기다 사진 어떻게 넣어요? 만약에 네, 이거를 클릭하셔서 이렇게 당겨서 여기다가 딱 넣으면 이게 나지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이거를 이렇게 클릭해서 지워가지고 바꾸시면 되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네, 모르면 또 물어볼게요. 네, 모르시면 물어볼게요. 너무 많은 걸 얘기하셔서 네, 네. 지금 제가 헷갈리니까 일단 해볼게요. 네, 해보실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왜냐면 오늘 퇴근하기 전에 끝내고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정말 완전히 꽂혀가지고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공부를 그렇게 했으면 정말 명문대 갔을 거예요. 글자 색깔도 바꿨어요. 글자 색깔은 글자를 쓰시면 여기서 색깔 딱 하시거나 이 화살표를 누르면 여기서 크기도 조절할 수 있고. 그렇게. 대부분 저한테 물어보셨던 거는 아예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셔서 방법 자체를 물어보셨고 그런 프로그램 작성이 처음이셔서 어떻게 입력해야 되는지 이런 그런 위치라든지 그 배열 자체가 좀 어색하셔가지고 그걸 찾는 데 조금 어려우셨던 것 같고. 어머, 이거 어디 있어요? 어디? 이거. 아, 이거요? 이거 이거 근데 왜 안 내려와요? 여기 여기서 네, 네네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죄송해요. 아니요, 제가 저희가 작성한 가이드가 있는데 그거 드릴 거예요. 보시면 도움이 더 날까요? 이렇게 할게요. 네, 이렇게 네네. 네. 제가 네. 마음에 안 들면 나중에 한번 고쳐주세요. 아, 네네. 네. 네.
이거 이거를 딱 이 경계? 약간 이래다가 딱 갖다 대면 아, 알겠습니다. 전체를 클릭한 느낌으로 글씨 말고 제가 처음에는 도와드릴까요? 한 번도 물어보셨는데 아, 해보신다고 직접 하셔가지고 하다가 모르면 물어보겠다고 해주셔서 저도 그냥 그 뒤에는 그냥 차라리 알려드려서 하시는 게 더 낫겠다 생각을 했고 제가 어쨌든 도와드리다 보면 미셸님의 생각이 그대로 나오기가 어려울 수 있잖아요. 제 의견이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아예 그냥 하시는 대로 돼야겠다 했는데 결과물 저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크게 옮기 이게 막 손 쓰는 것처럼 안 되니까 우린 막 손으로 하는 건 빨리 되겠는데 뭐 기결하는 게 빨리빨리 안 되니까 답답해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선배님, 애플 선배님이 도와주셔가지고 그나마 좀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좀 허접하긴 해요. 좀 이렇게 좀 디자인도 막 이렇게 넣고 그러고 싶은데 그게 안 돼가지고 조금 허접했어요. 됐는데 어떻게 소개해 드릴까요? 네. 지금 보실래요? 아, 네. 네네네. 그럼 제가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그러면 해서 아 제가 또 하나요? 네네 직접 제가 제안 설명해 드릴까요? 어 미실님의 PPT를 프리젠테이션을 보는 거예요? 네 첫 번째 기대하겠습니다. 직접 만드신 편하게 설명해 주시면 네. 됩니다. 와 셀카봉이에요? 네 뭐야? 휴대용입니다. 등이 가려워서 갖고 다니는데 이럴 때 쓰기에는 너무 좋네요. 딱이네요. 손이 손모양. 그 되게 좋죠? 요새 이게 등이 가려워요. 아 미치겠어. 좀 창피한 얘기긴 한데 날이 이러면 좀 건조해지더라고요. 근데 아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가지고 다니니까 잘 안 꺼내는데 하려고 손이 좀 필요해서 꺼내긴 했는데. 좀 아 너무 그랬나? 아 창피하다. 꺼내지 말걸. 유용해요. 왜냐면 굉장히 등이 가렵거든요. 자, 소녀감성 수지 화장품 브랜드 메리몽드 뷰티 클래스 제안서를 제가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우리 메리벨님이 하시는 요거를 사진을 놓고 영어 수학보다 재미있는 메이크업쇼. 왜냐면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사회에서 자신을 피하려고 첫인상을 좌우하는데 메이크업은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에게 맞는 퍼스널 컬러를 찾아 좀 더 자신을 부각시킬 수 있으며 자신감의 상승은 물론 과소비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메이크업과 퍼스널 컬러 쇼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라는 문구를 집어넣고 왔습니다. 문구가 아주 전문적이에요. 네. 오,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프로그램을 이렇게 해봤는데 작은 강연을 먼저 한번 시작을 10시부터 저희가 시작하기 때문에 인생 선배로부터 듣는 인생 이야기라고 해서 조그맣게 짧지만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쇼를 시작하는 문을 열기 위해서 강연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한 30분 정도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우리 메리벨님의 메이크업 쇼를 한 1시간 정도 진행을 하고 역시 무엇보다 제일 좋아하는 게 회원권 추첨이 빠지면 서운할 것 같아서 그날 뭐 생일인 사람이라든가 그날 날짜에 맞는 번호가 있잖아요 학생들 네. 그 번호라든가 아, 좋은 것 같아요. 예, 뭐 오늘 굉장히 우울하다고 왜 우울하냐 학생들을 주면서 선물을 나눠주는 시간은 30분 정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질문이 있는데 그 작은 강연 그러면 누가 아 그래서 이거는 셀럽을 섭외를 하시든지 사다리 탈까요? 그래도 그렇죠. 저희 중에 가장 선배님이시죠. 네. 이거요. 제가 재무덤을 팠군요. 아, 그럼 근데 이 네, 그럼 제가 30분 동안 학생들 질문을 한번 작은 강연을 저는 네. 미셸님이 아무래도 이제 유명인이시다 보니까 메이크업 쇼를 먼저 하고 이렇게 약간 깜짝 등장으로 딱 미셸님이 등장해서 이런 약간 숨겨진 하이라이트 같은 느낌으로 네. 그럼 요것만 이렇게 바꿔서 네네. 제가 다시 한번 작성해 볼게요. 네. 제가 선물을 이제 저희 그 심쿵 스틱과 하트가 이렇게 사진 넣어봤는데요. 여기다 문구를 좀 넣어봤어요. 하트와 사랑, 격려, 파우치, 용기, 희망 선물로 드려요. 그날 학생들에게 이런 선물뿐만 아니라 이런 또 이런 것들까지 줄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어쨌든 제안서기 때문에 뭔가를 많이 준다 그러면 좋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까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네, 너무 좋은 제안서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다 약간 이렇게 독수리
타법으로 다 쓰시고 사진도 결국 다 직접 넣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전에 말씀하셨던 아무래도 나이가 더 들어도 항상 새로운 거를 도전하고 이제 경험하려고 노력한다고 하신 점이 그런 되게 작은 부분에서도 많이 보여서 되게 멋있으시다라고 생각했어요. 규정실 들어가려면 약간 설레요. 떨리는데요? 네. 들어오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잘 오셨어요. 네. 얼마 만에 만납니까? 네, 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기서 인턴사원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시겠습니다. 네. 이제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네. 한번 뷰티 클래스 메이크업 쇼를 한번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가지고 네. 이렇게 좀 아이디어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저희 브랜드는 소녀 감성 색조 화장품 브랜드예요. 그래서 좀 이런 젊은 친구들의 네. 뭐 이런 재미있는 놀이, 화장하는 그런 문화가 이제 놀이처럼 돼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보여주고 또 어릴 때 인형을 갖고 놀듯이 그 마음속에 다 동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동심을 한번 보여주고 싶은 그런 네. 브랜드입니다. 저희 제품의 이제 장점은 바로 이제 비건 뷰티예요. 이제 요즘 네. 애들은 어릴 때부터 화장을 많이 하는데 네. 사실 이 어릴 때부터 화장을 하면 피부에 좀 네. 성분이나 이런 게 좀 걱정이 네. 되잖아요. 정말 생각 많이 하셨다. 항상 그 문제가 그쵸. 걱정이었거든요. 이제는 화장을 하지 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네. 네. 사실 요새는 그 첫인상, 자기 PR이나 면접이나 이렇게 어디 취업할 때도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메이크업을 제대로 잘 배우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퍼스널 컬러를 진단하는 시간을 가져서 이런 쇼를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컨셉 제목이 마음에 들어요. 영어 수학보다 재밌는 메이크업 쇼. 네, 굉장히 확 이렇게 네. 흥미롭게 다가오는 그냥 화장을 가르쳐준다 이게 아니고 네. 메이크업 쇼 이러니까 네. 이제 그것 자체로 굉장히 그니까요. 예, 네. 인상 깊게 다가오는. 이걸 제일 좋아할 것 같아요. 영어 수학보다 네. 재밌다 그러면. 네. 인턴님이 직접 다 네. 지어주시는 네. 제목. 제가 제목이 확 와닿는데. 네. 이거는 제가 한 30분 정도 강연을 네. 할 것 같습니다. 학생들 질문 받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제가 이 회사 제일 어른 나이가 제일 많아서요. 본의 네. 아니게 제가 좀 대표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인턴 사원분은 학생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랬으면 좋겠네요. 인지도와 지명도와 신뢰도가 굉장히 클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좋습니다. 같이 하면서 네. 행운권까지 해서 네. 저희 학생들에게 저희 제품을 좀 나눠주고 싶어서요. 네. 그래서 다 받아갈 수 있도록 네, 네. 좋습니다. 소심하게 준비하겠습니다. 학생들 수능 후에 좀 다운돼 있는데 네. 굉장히 이 취업하는 네. 굉장히 좋은 지금이 제일 힘들고 제일 할 일 없을 때고 맞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이날 이런 선물뿐만 네. 아니라 네. 그냥 사랑과 격려와 용기와 희망까지 지금 애들이 벌써 보기 전에도 감동 그래야 할 텐데 학생들 심리가 지금 좀 위로받고 싶은데 용기 얻고 싶은데 좋은 것 같아요. 제일 필요한 게 사실 화장품도 화장품이지만 제가 생각해봐도 제 학생 때 그 수능 끝나고 제일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친구들도 너무 힘들어하고 시험을 잘 봐도 불안하고 못 봐도 불안하고 그럴 나이잖아요. 선생님 아시다시피 그럴 나이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이 좀 힐링이 되고 네. 좀 기분 전 리프레시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마련을 네. 해볼게요. 제가 이제 수능 프로그램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이 다 짜여져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다 짜여져 있는 상태에서 학년 협의회를 조금 해서 이제 조금 조정할 수 있을까 또 우리 졸업생이 또 이런 후배들을 위한 이런 지지로 이런 활동을 또 좀 하겠다라고 해서 선생님들끼리 간단하게 교감선생님하고 교장선생님께도 말씀드리고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시간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걱정 많이 했는데 안 된다 그러실까 봐. 네. 사람이 있는 걸 알거든요. 네. 네. 뭐 부탁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아, 뭐 학생들 그 마음까지 살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신 것이 저는 오히려 부탁보다도 좀 감동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오랫동안 그 이 학생들의 화장품에 대한 그 질적인 문제, 네. 근데 너무 엄마들이 쓰는 걸 권하기엔 너무 고가고 또 아이들에게 맞지 않고, 근데 그 고민까지 다 담아내시고 또 이 시점에 수능 고3을 학생들을 위해서, 그래서 오히려 제가 그 우리 학교를 방문해 주신 거, 또 저희 졸업생이 또 오신 거, 또 인턴 사원분 좀 영광스럽고 기쁘고 또 행복하고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히려 제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